얘들아! 안녕하세요. 양지껏 이사 인사드립니다. 바다에 관한 시 중에 억만년을 살고도 푸른 바다 같은 사랑에 풍덩 뛰어들어야지 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보시는 것 같이 오늘은 물이 다 빠져서 들어갈 순 없겠네요. 오늘은 철썩이고 요동치는 바다의 파도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목적지는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마침 갈매기 친구들이 이렇게 반겨주고 있네요. 아마도 하늘 나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걸까요? 엊그제 찾아왔던 스산한 비와 바람이 물러간 자리엔 이렇게 또 햇살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서해 바다를 보기 위해 모습들이 보이는군요. 조개가 나와요? 아, 그러신가? 청소하고 있다네. 지난번에 못 봤는데 을왕리 글자가 있네요. 사실 지금 을왕리는 예전에 이곳이 옹진군이었죠. 을왕의 뜻은 산이 없고 뭐 길게 늘어진 목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곳의 모양이 그런가 봐요. 어제까지 비가 그렇게 오더니요. 오늘은 아주 날씨가 화창한데 지금은 좀 구름이 좀 꼈네요. 그래도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바닷가피라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보시는 이곳이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에선 아름다운 일몰의 모습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낙조대라는 곳인데요.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차 한잔 마시고 카페와 바다의 모습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함께 구경해 보실까요? 뒤에 건물 여기 들어오면 알 수 있어요. 우선 마실 것을 주문하기 전에 바다 맞닿아 있는 해변 쪽의 전망대로 내려가려고 카페 바깥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책로가 있는 쪽으로 가려면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요. 여기 예쁜 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철길에서 보았던 침목이라고 하나요? 이거? 여길 내려가면 이렇게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보고 있으면요, 신기하게도 이태리 피렌체를 여행하면서 들렸던 그 베키오 다리 생각이 나네요. 물론 여기가 다리가 아니지만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이 머물렀던 그 느낌, 감성이 있는 듯해서 아련한 추억을 소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바다는 왜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까요? 파도 소리도 일종의 자연이 들려주는 백색 소음인데요. 한결 기분이 좋아지니 말입니다. 자,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또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찍어볼게요. 오, 여기도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네. 여긴 뷰가 좋아 사진 찍기 아주 그만이네요. 낮 시간도 좋지만 석양이 바다를 타고 쭉 이쪽까지 밀려오면 바로 인생샷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바로 그거죠. 갈매기들이 구르고 있네요. 아, 얘들아. 아, 오늘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기분 캡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곳에서 한 시간쯤 멍 때리다 가면 참 좋겠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가끔은 미세먼지가 바람 타고 멀리 멀리 날아가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기 카페 앞에만 특이하게 삐죽삐죽 이렇게 솟아난 바위들 있죠?
뭐 전경에 멋을 더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풍경을 가진 카페가 흔치 않은데, 그래서 또 을왕리 바닷가의 명소로 알려졌겠지만요. 여기는 카페의 메인 공간이 아닌 독립된 건물인데요. 예전엔 인터넷으로 예약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었답니다. 조용한 분위기가 좋은 분들에게 지금은 개방되어 있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따스한 햇살, 또 바다의 풍경을 보며 사랑의 미로를 속삭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조용한 분위기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곳이네요. 바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나가봅니다. 여전히 파도가 거세고요. 바람도 이렇게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2층에서 보니까 아래쪽 전경이 참 예쁘네요. 옆쪽 카페 메인 건물하고요. 쉼터가 있는 이 공간, 그리고 계단, 해변까지 참 아름답습니다. 건물이 꽤 예쁘죠? 여긴 본 건물인데요. 1층, 2층이 모두 카페입니다. 서로 다른 분위기여서 직접 들려보시면 만족하실 듯해요. 카페 왔으니 마실 것을 주문해야죠. 동료들은 바로 앞에 필라델피아 치즈케이크 그리고 과일 주스까지 주문했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반 카페나 서울서도 몇 군데 없다는 바로 앞에 요거 모양도 좋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엔나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이 메뉴 보기 힘들죠. 이 커피는 유럽에서 시작됐는데요. 비엔나에서 말 끌던 마부들이 왼손은 말고삐, 또 오른손은 커피에 설탕, 생크림을 넣은 후 거품으로 해서 마시면서 이 커피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카페 사장님께서 특별한 공간을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바로 철학자이자 100세를 넘기신 노신사 김영석 교수님의 집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어째 이런 일이 TV에서만 봤었는데, 안내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김영석 교수님의 집필지를. 아, 정말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요. 1920년생이시래요. 근데 아직 연세대 명예교수, 또 스피가 철학자로 아직 활동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또 놀랍기만 합니다. 여기가 바로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의 최근 근황이십니다. 여기서 글을 쓰시다가 이렇게 탁 창문을 저녁 때 이렇게 탁 여시면 그냥 이 바다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아. 이런 뷰를 위해서 나는 30년간 주고 살았는데. 카페 위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분위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여기는 사방이 다 볼 수 있네요. 여기는 을왕리 바닷가 쪽이고요. 아유. 대단합니다. 2층 분위기도 좋지만 본 건물 1층의 분위기 역시 훌륭합니다. 지금은 손님들이 꽉 차서요. 사진 찍기가 불편해서 2층만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갈 시간이 빠듯해서요. 을왕리 바닷가와 낙조대 카페 전경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한 번 더 방문해서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